오늘은 우리 밭에서 난그 재료를 가지고 감자가 아직 밑이 덜 들었는데 죽은 나무들을 파봤더니 밑이 이렇게 감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자하고 돼지고기를 좀 순부순부 큼직큼직하게 썰고 또 자색 양파하고 또 자색 고구마, 양파, 일반 꿀고구마, 또 양배추, 머위 이렇게 넣어서 지금 이렇게 그 돼지고기 감자 제육 그 볶음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파프리카도 넣고 소스는 이제 굴소스에다가 식초 좀 넣고 참치 엿젓 좀 넣고 생강마늘 듬뿍 넣어서 후추 참기름 넣고 이렇게 여기다 이제 소스를 부어서 이제 섞을 거예요. 익으면 뚜껑 덮고 마지막에는 부추하고 당면을 이제 물에 담갔다가 일단 곁들여서 저기 밭에서 나는 감자 돼지고기 햇감자 돼지고기를 이렇게 맛있게 졸여서 이제 이렇게 음식을 좀 하는 중이에요. 전부 다 소스를 부으면 소스가 자작하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쓸 때는 저기 이렇게 당면을 이제 옆에다 부어서 이렇게 당면은 하고 이렇게 자작하게 이제 이렇게 해서 아주 양념도 아주 맛있어요. 달지 않고 약간 또 설탕수수 설탕 약간 넣고 아주 이제 짜박하게 좀 해서 그 감자하고 돼지고기하고 양배추가 또 익으면 엄청 맛있어요. 자색 고구마랑 아주 건강에 좋은 식품이네요. 단백질과 또이 저기 저 고구마는 알칼리성 식품인데 유일하게 감자는 또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이고 고구마나 이런 다른 탄수화물들은 다 산성식품이에요. 산성식품을 많이 먹으면 젖산이 축적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죠. 근데 이게 알칼리성 식품이 별로 많지 않은데 뭐 미역이라든지 이런 감자가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밥이라든지 뭐 고구마는 다 산성식품이죠. 뭐 육고기도 다 산성식품인데 이렇게 약간 알칼리성 식품이랑 같이 곁들여서 굉장히 체질에도 좋고 또이 머위는 아주 체질 개선에도 좋고 그 퇴행성 관절염에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칼슘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고 이제 여기에 곁들일 이제 그 우리 밭에서 딴 이게 저기 자색 저기 양파예요. 그리고 이제 자색 고구마 자색이 굉장히 몸에 건강에 좋아요. 지금 이제 끓여서 익은 다음에는 옆에다가 이제 당면을 곁들일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엄마표 감자 돼지고기 야채 조림을 좀 하는 중이에요. 아주 맛있겠죠? 아, 맛있겠어요.